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효진 감독님의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안의 꿈을 연출한 감독 강효진,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영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현 역을 맡은 진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부쩍 또 더 많이 추워졌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박성훈씨. 네, 장판수 역할을 맡은 박성훈입니다. 예,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예상보다 많이들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보셨든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수민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 역을 맡은 이수민입니다. 오늘 날이 너무 추운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준혁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철 역할 맡은 이준혁입니다.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꼭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고 많이 홍보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아마 모두 정말 즐겁게 보셨을 겁니다. 저도 미리 좀 영화를 봤는데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한 감동도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 일단 진영 씨랑 박성호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1인 2역을 연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른 역할, 어른이 된 동현의 연기할 때 좀 힘든 점은 없었는지와 박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카리스마를 잊은 듯한 코믹 연기를 좀 선보이셨더라고요. 그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좀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힘든 점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 진영입니다. 아무래도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아직 그 나이가 돼서 해본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배님의 좀 행동을 많이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말투 그리고 뭐 행동 그런 것도 많이 좀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흰색의 영화를 한 20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보면서 아무래도 거기서 나오는 그 카리스마를 제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이 보고 관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진영 씨가 더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10대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억을 살려서 이제 연기를 한 건 아니고요. 네, 10대 때도 저렇게 발랄하진 않았습니다. 10대 때도 뭐 지금이랑 비슷했는데 아무튼 어려웠던 점은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연기로 이 정도?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또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래서 강 감독님이랑 그런 현장에서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도 되냐? 아니면 이 정도까지일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바뀐 그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10대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친구들 많이 살려주셨나 봐요. 네, 박성훈 씨의 또 새로운 모습을 들어봤던 것 같고요.